가자. 여기는 제발.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 저 개그맨 이경규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 안 그래도 예. 슈퍼 갔다 오는 길 봤는데 예. 너무 슬프게 저희 먹었어야 돼요. 뭐라고요? 저녁. 아, 하셨다고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예? 너무 슬프게 저희 먹었어야 돼요. 뭐라고요? 저녁. 아, 하셨다고요? 안 먹었어요. 예? 아, 아이들이 안 먹었다고. 안 먹었어요. 뭐라고요? 들어가요.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고맙습니다! 문이 열렸대, 문이 열렸대. 어? 잠깐만, 어? 문 열어주신 거잖아. 나 인사해, 인사해.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올라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벌었어요, 저번에. 뭐라고요? 아, 잘 안 들리시네. 뭐라고? 네, 올라가겠습니다. 이경규 아저씨. 네네. 저희는 먹었지만 오늘 꼭 식사합... 예. 야, 이거 안 진짜... 아, 이거... 오 마이 갓. 일단 올라오라는 거거든. 여기서 안 받으시면 안 되는데. 예, 아 진짜 괜찮습니다. 네, 다음부터 기회 뵙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40분이니까 이럴 수 없어. 길은 쭉쭉쭉 오는데. 인생 난리야. 예.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예, 예. 아직 시간 전이에요? 예, 예. 그럼 올라가세요. 안녕하세요. 아,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아이들만 예. 그냥 먹었는데 어른들은 아직 안 먹고 주인도 아직 안 왔어요. 어? 네, 괜찮아요? 저희 괜찮아요. 오세요. 밥은 해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덟, 1분 전이에요. 예. 시간을 보니까 5분 전인 것 같아서 예, 예. 프로 가끔 봅니다. 예, 예, 예. 와, 진짜. 잘 좋았습니다. 네, 안녕. 하이파이브! 하! 하! 들어가시죠. 오, 뭐야, 이거. 야, 이거, 야. 와, 1분 전에. 우와, 야. 엄마, 사장님. 엄마 들어온다. 여기 지금 이경규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지금 갑자기 정신이 없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따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아들. 암담했던 현실을 환한 빛으로 밝혀준 화이트톤의 모던 하우스. 눈이 부시게 밝은 청담동 어느 가족의 저녁 속으로 들어왔다. 아니요, 그냥 추억으로 즐기시면 됩니다. 네네. 나중에 아니 너무 적극적으로 막 나. 그러니까요, 아니요, 완전 아, 너무 감사했어요. 다 됐는데 비는 오고.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진짜 청담동을 우리 살렸습니다. 아.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예, 예. 그렇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예? 아버님 여기 사세요? 아, 나는 오늘 딸네 집에 그냥 저기. 우리 손주들 보러 그냥 온 거고. 잘 오셨어요. 어, 우리 사위 집이지 그러니까. 아, 이 손자들이. 예, 예, 손주 둘. 아... 예. 야, 언니 알아? 몰라. 나 저는 아이전의 장원영입니다. 아, 우리 손주는 혹시 아세요, 언니? 여기 청담. 아, 그죠. 여기는 저 젊은 친구들한테. 예, 예. 예. 걸그룹이죠, 걸그룹. 예, 환영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넌 잘 될 것 같아. 그 식사 뭐 지금 뭐 없을 텐데. 그냥 식사를 예. 있는 거 그냥 아, 예, 예, 해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일일 먹는 위주로 항상 해가지고. 아, 그러면 괜찮아요. 네, 네. 앉으세요. 예, 예. 일단 앉으세요. 따님이시죠? 네, 네, 네.
미인이세요. 노미세요. 그냥 어머니하고 잡으셔가지고. 과거에 저거 보면 아실 텐데요. 예? 말해도 되나? 아, 괜찮은데 많이 뵌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뵌 듯한. 배우나 뭘 하셨어요? 그건 아니고요. 예. KBS 기상캐스터 출신이에요. 날씨. 네. 그렇지. 어제 오늘 비가 오더라 했어. 아, 이래서 비 오는 날씨. 비 오는 집에. 날. 아, 너무 미인이셔가지고. 아니요. 방송 놓은 지가 오래돼서. 예, 예. 예, 지금 아니긴 해도. 예. 그러니까 조금 좀 이 고생하시는 분들의 그걸 조금이라도 좀 알고. 아시는 거야. 아, 예, 예.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해줘. 예. 오늘은 왜 비가 오는 겁니까? 아. 알고 계셨었나요? 오늘은 밤에 식사 늦었습니까? 아니, 어디 좀 갔다 오다가 좀 갔다 오는 거나 애들하고 어디 오래간만에 만나서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거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만 얘기지. 네. 운명적으로. 맞아요. 네, 저 솔직히 안 믿었거든요. 왜? 선배님 그때 그러실 때 아, 안 만날 것 같은데 이랬는데. 여기에서 그 한 끼 집쇼가 저가 처음에 이거 1회부터 보기 예, 시작했는데요. 예. 처음에는 제 생각에 예. 제가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좀 무례한 그렇죠. 이 프로그램이 예, 예.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예. 진짜 그렇게 너무 뜬금없다. 그런데 예, 예. 이게 점차점차 이제 횟수가 거듭해가면서 예, 예. 저희 시청자들한테도 인식이 되고 예, 예. 또 거기에 전해지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는 맞습니다. 것 같고 식사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냥 계란 집에서 먹는 아이들 반찬 계란찜 계란찜 오래된 거예요. 이거 빨리 해놔 주세요. 이거 오래된 거예요. 계란찜 좀 집에서 재고 준비해서 준비하고 다 먹어볼게요. 아이들의 최애 반찬 계란찜과 오리고기가 맛있게 익어가고. 반찬만 좀 옮겨 드리겠다. 네. 마늘 엄마가 다 원영이 준비된 반찬을 나르자. 첫째 아들도 거들어 식탁을 닦고. 막내 아들도 소스를 준비하며 손을 더한다. 몇 반이야? 2반이야. 아. 혹시 꿈 있어? 꿈이 뭐야? 아직 없나? 얼마 전에 꿈었어. 그런 꿈 말고 네가 이제 하고 희망이 뭐냐 이제 그 장래 희망. 그래. 장래 희망이 뭐냐 이제 그 있어? 아, 멋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어. 약간 사고방식부터 진짜 남다른 것 같아요. 멋있잖아. 네, 멋있어요. 사실은 오시기 전에 우리는 중국 시키려고 했는데 예, 예, 예. 그 직전에 오신 거예요. 하, 정말 큰일 났어요. 15분 늦었으면 못 만났지. 뭐 짜장면이 좋아, 이게 좋아? 짜장면. 애들이야. 미안하다. 짜장면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갑자기 온 거라. 그 사이 짜장면도 익게 해줄 노란 계란찜과 스모크 향 가득한 오리고기 완성. 어머니, 이제 이거 열까요? 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뽀시래기들의 협동으로 상차림이 완성됐다. 아직 먹으면 안 돼. 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 관리해라. 다 됐죠? 예, 예. 하지만 뭐, 속도 없네. 자, 여기 청담동에서 저희가 1분 남겨놓고 네. 5분 남겨놓고 들어왔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갑자기 저희가 찾아온 거 치고 엄청 훌륭하신 것 같아요. 송 씨가. 엄청 진수성찬인데? 성공입니다. 이 한 끼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모두 좋아하는 극호 반찬으로 이루어진 청담동 3세대 통합 밥상이다. 자, 한번 잘 먹겠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찬이 너무 잘 익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이 손님은 초대형 반찬을 갖고 왔어요. 너무 아닙니다. 여기 김치 나드려요. 아, 김치 나드려요.
1월 달에 여수 여행 가서 아, 그래? 아, 사가지고 온 거예요. 네. 여수 가서 그렇지? 맛있습니다. 이거 사 주세요, 이거. 네. 계란 좀 너무 맛있어요. 드시고 이제 더 드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많이 잡시다. 성장기 식욕이 폭발한 최연소 밥동무 원형은 쉴 새 없는 젓가락질로 영양소를 충전하는 중이다. 비율이 너무 높아요. 여기 이 친구는 그 숙소 생활을 하잖아요. 아이들들은 그래가지고 집밥을 맞아요. 저희는 밥 먹었다 하면 편의점이나 배달 음식만 시켜 먹어서 집밥을 진짜 먹고 싶었는데 이거 게임 너무 감사합니다. 다 먹고 해. 네. 반찬이 이렇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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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 너무 맛있어요. 해장국이라도 좀 잔뜩 끓여서 아, 예. 딱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많이 잡수. 우리 저 언제 아나운서 하셨어요? 기상캐스터? 아, 결혼 전에 했고요. 예, 예. 네, 큰아이 낳고 큰아이 돌 때까지 일하다가 네, 제가 이제 아, 그럼 이제 왜 비가 올 때마다 좀 생각이 나시겠습니다. 아니, 네. 예전에는 비만이 오고 눈만이 오고 하면 네, 네 비상이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편안하게 비를 즐길 수 있어서 아, 그래요? 어디 날씨가 이거 괜찮은 날씨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봄을 재촉하는 봄비라고 아,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올 때입니다. 봄을 재촉하는 봄비라고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올 때입니다.